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린 지금 김정훈 교수의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50살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림을 배워온 후에 여수의 작업실을 만듭니다. 그림을 그릴 공간이죠. 그리고 여수의 삶이 너무 좋아 아예 여수에 정착할 마음을 먹고는 적당한 자리를 찾습니다. 여수의 무태는 땅값이 비싸서 결국 무치 아닌 섬까지 가요. 그러다가 결국 정말 원하는 자리를 찾습니다. 몇 년째 버려진 미역 창고입니다. 창고라고 하니까 아주 큼지막한 건물이겠죠. 이름도 아주 멋들어지게 짓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공간. 이름하여 미역 창고. 아름다울 미, 힘력, 창조할 창, 생각할 고. 아름다움에 힘을 써서 새로운 생각을 창조해내는 곳. 그래서 미역창고입니다. 원래 이름과 같지만 완전 다른 의미를 가진 곳이 되었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반대를 해요. 섬에 공사를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또 섬이니까 살기가 녹록지 않을 거 아닙니까? 노량진이나 신림동에 사는 고시생들은 친구 없이 혼자 하루 종일 공부만 해도 외롭다고 하는데 아예 사람조차 드문 섬으로 들어가니 오죽도 외롭겠습니까? 그런 고민의 와중에 김정은 교수는 두 가지 생각으로 자신이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마르크스, 또 하나는 심리학자 닐 로스의 이론을 빌려왔어요. 먼저 마르크스의 이론은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대립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한 대 사려고 합니다. 무난하게 중형 세단을 하나 3천만 원을 주고 샀다고 쳐보죠. 이 차를 정말 너무너무 잘 쓰고 유용하게 쓰면은 사용가치는 3천만 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고차 사이트에서 시세 견적을 알아보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럼 그때 이 차의 교환가치는 2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아주 오래된 자동차, 예컨대 저 80년대 있었던 포니2 자동차에 꽂혀요. 박물관의 골동품 같은 차를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진 사람을 조르고 졸라서 구하고 또 수리를 싹 해서 한 5천만 원에 삽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타고 다녀요. 이 경우의 사용가치는 본인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 이 포니를 중고 사이트에 내놨다고 할 때 이 사람처럼 특이한 취향을 가진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환 가치는 0원이 되겠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 사용 가치보다 교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집, 아파트죠. 살기에는 좁고 불편해도 집값이 오를 거란 확신이 있으니까 고생을 하면서 서울 중심부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 말이에요. 김정은 교수가 바닷가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집은 교환가치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김정은 교수가 했던 고민은 무엇일까요?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매일 도서관에서 책만 읽었다. 독일어 원서를 꼼짝 않고 100페이지도 넘게 읽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에서 그날 읽은 내용을 떠올려 보니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30년 전 독일 유학 시절 이야기다. 세미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토론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용감하게 발표도 했다. 그러나 내 발표 후에 토론 수업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누구도 내 독일어 발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난감해진 담당 교수는 3시간 해야 할 세미나를 30분 만에 끝냈다. 어린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도서관 옆 호숫가에서 꾸역꾸역 혼자 까먹었다. 친구가 거의 없었던 고교 시절에 소풍 가서 혼자 까먹던 어머니의 도시락보다 더 서글펐다. 그러다가 엉엉 울었다. 도대체 이 유학이 가능한 건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다. 한참을 꺽꺽거린 후에 눈물을 닦으며
그래도 버텨야 한다고 결심했다. 10년이 지난 후 나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서글프다. 혼자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나는 유학 초기에 도시락을 까먹으며 내린 그 결정만큼이나 고독한 결정을 했다. 2018년 초 충동적으로 구입한 여수 남쪽 섬의 미역 창고를 내 작업실로 개조하기로 한 거다. 미역을 담궈뒀던 수조는 내 화실로 하고 그 나머지 공간은 서재로 하는 설계도까지 폼나게 만들었다. 그런데 공사를 실제 시작하려니 사방에서 난리다. 죄다 반대다. 여수도 남쪽 끝인데 여수에서 배를 타고 또 1시간 내려가야 하는 남쪽 바다 끝에 그 섬에 작업실을 마련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다. 공사비가 육지에 비해 몇 배나 들 거라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하루 세 번 배가 들어오는 그 섬에서의 외로움은 도대체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는 협박이 가장 무서웠다. 아버지만 조금 다르게 반응하셨다. 쿠바에 가면 헤밍웨이의 서재가 바닷가에 있다고만 하셨다. 그냥 헤밍웨이 이야기만 반복하셨다. 섬에 작업실만 마련하면 아들이 헤밍웨이급 작가가 될 거라고 믿으며 당신의 불안을 정당화하시는 듯했다.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섬의 내 작업실 공사는 그해 여름부터 시작되었다. 내 고독한 결정의 기준은 분명했다. 교환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다.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망했지만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구분한 경제학자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여전히 유효하고 탁월하다. 각 개인의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 생산된 물건이 화폐라는 교환 가치에 의해 평가되면서 자본주의의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마르크스는 진단했다. 이른바 사용가치라는 질적가치와 교환가치라는 양적가치 사이의 모순이다. 교환가치는 내 구체적인 필요와는 상관이 없는 지극히 추상적인 기준일 뿐이다. 한국 사회의 온갖 모순은 무엇보다도 주택이 사는 곳, 즉 사용가치가 아니라 사는 것, 즉 교환가치가 되면서부터라고 나는 생각한다.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도록 나는 단 한 번도 내 구체적인 사용 가치로 결정한 공간을 갖지 못했다. 이 나이에도 내 사용 가치가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하고 추상적인 교환 가치에 여전히 마음이 흔들린다면 인생을 아주 잘못 산 거다.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섬 작업실 공사의 경제학적인 근거는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심리학적으로 더욱 간단히 정리했다. 후회는 한 일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로 구분해야 한다고 미국의 심리학자 닐 로스 교수는 주장한다.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잘못되었더라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쉽게 정당화되지 않는다. 한 일에 대한 후회는 내가 한 행동, 그 한 가지 변인만 생각하면 되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그 일을 했다면 일어날 수 있는 변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된다. 즉, 죽을 때까지 후회한다는 이야기다. 이루지 못한 첫사랑의 기억이 그토록 오래가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지금 이 섬의 미역창고에 작업실을 짓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할 것이 분명하다. 반대로 섬의 작업실이 완공되어 습기와 파도, 바람 때문에 아무리 괴롭고 문제가 많이 생겨도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섬에서 왜 행복한가의 이유 역시 끊임없이 찾아낼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김정은 교수의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효율이 빨리 오른다 라고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또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